소중한 우리말, 낱말을 바르게 발음해야 돼요. 바르게 표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그죠? 전달할 수 있어요.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요. 낱말을 잘못 발음하거나 잘못 표기하면 상대에게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쵸? 낱말을 잘못 발음하거나 표기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돼요. 뭐라고?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돼요. 그쵸? 정확히 전달하고 오해를 사지 않고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뭐예요? 바르게 발음하고 바르게 표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응? 표기를 혼돈할 수 있는 낱말, 우리 교과서에는 네 가지가 나왔네요. 닫히다. 그죠? 문 닫히는 거야. 출입문이 닫히다에 닫히다. 이 닫히다는 넘어져서 닫히다. 낫다. 병이 낫는 거. 송아지를 낫는 거. 그죠? 히읗 받침 닭. 그죠? 하, 안타랑 안타예요. 공통점은 둘 다 부정을 나타내요. 반대를 나타내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높아요. 서술어를 먹다라는 서술어를 그저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웠죠? 주어 서술어 같은 거 배웠죠? 조금씩 우리 문법 배우기 시작해요. 먹다가 서술어인데 이거를 꾸며줘요. 이게 있으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먹지 않다, 높지 않다에서 보는 것처럼 지라는 게 그죠? 함께. 원래 이 앞에서 먹다랑 높다는 서술어로 쓰였던 건데 지자랑 함께, 그지? 지자랑 함께 서술어가 돼요. 서술어가 돼요. 그죠? 이때는 뭐를 붙이는 거야? 히읗을 붙이는 거예요. 알았죠? 안 먹는 거, 안 높다 할 때는 히읗 안 쓰고, 그죠? 뭐 이렇게 할 때만 쓴다. 되다는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진다는 뜻이나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되 뒤에서 되어서, 되어라, 되었다 등의 등과 같은 말이 붙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죠? 아이 돼야 이 돼라 이렇게 되는 거 됐다 준말을 쓰는 거야. 되다는 국어 사전에서 찾을 수가 없대요. 그냥 요게 요것만 있지 저거는 없대요. 되어서 되어라 되었다 이거랑 같이 쓰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요거를 외워야 돼서 돼요. 알았지? 다음에 이하고 희의 올바른 발음 볼게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반복되거나 시옷으로 낱말이 끝나는 경우에는 뭐를 써요? 이자를 쓴대요.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낱말 뒤에는 히를 써요. 깨끗, 빠듯, 따뜻, 깨끗하다, 빠듯하다, 따뜻하다, 깨끗, 그죠? 깨끗이, 빠듯이, 따뜻이, 그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하나 나왔죠? 정확히예요. 그죠? 발음이나 표기가 틀린 낱말을 조사하기 위한 우리는 이런 표기가 틀린 낱말 조사하기 할 건데 계획 세울 때는 맨 처음에 정해야 되겠죠? 그죠? 무엇을 할지 정해요. 다음에 대상을 정할 거예요.
내용을 먼저 정하고 뭐예요? 대상을 정할 거야. 우리 정하는 걸 먼저 할 건데 내용을 정하고 대상을 정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조사 방법을 정할 거야. 역할 나눠서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날짜랑 뭐 해야 되는지 결정할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둠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거잖아요. 아, 우리 요번에 숙제 뭐가 있는데 이거 조사할 건데, 그지? 우리 5명이야, 그지? 그러면 무엇에 관해서 할 건지 정해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그 주제랑 요거에 대해서 정했으니까, 그지? 이제 무엇, 그거 정확하게 어떤 거에 대해서 할지 대상을 정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인터넷에서 할 건지 책에서 할 건지 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나눠요, 그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걸 다시 조사해 와서 뭐 해야 될지 날짜랑, 그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있어요. 장단점을 봅시다. 관찰은 실제 모습을 직접 담을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죠? 관찰한 게. 그지? 맞아요? 면담은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새벽에 가가지고 돼요? 그리고 또뭐 어디 공간 뭐 이상한 데서 돼요? 안 되죠. 그저 제약이 따라. 검색은 다양한 정보를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찾았다고 다 정확한 정보인가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올려놓은 걸 수도 있어요. 참, 막 해가지고. 설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모을 수 있어요. 설문지 돌려서 하면. 단점은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는 거야. 빠를 수 있는 거야. 그럼, 그지? 우리 아까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건 히를 한다라는 거 정도만 좀 보고요. 아까 여기 있나요? 이로 쓰는 경우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그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 틈, 줄, 겹, 이게 반복되죠? 그러면 뭐라고? 이자가 붙고, 그지? 반복된 거. 시옷으로 낱말이 끝나. 시옷으로 끝나. 그 앞에 이나 히 앞에 시옷으로 끝나면 뭐예요? 이가 간다. 그죠? 그 다음에 히로 되는 경우에는 하다가 과감하다, 분명하다, 영원하다, 나란하다, 말끔하다, 고요하다, 적절하다. 이거는 시가 되는 거예요. 쉽지요? 자, 일단은.